거기에 있는 옛날에는 그냥 친절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PCR 결과인데요. 이렇게 밴드로 보이죠. 이렇게 제가 이 시절에 배웠던 거예요. 네, 이게 RT-PCR 결과예요. 황당하죠. 이게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 PCR 결과하고 그 다음에 웨스턴 결과하고 조금 밴드로 닮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PCR은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시커매요. 네. 그리고 하얀색의 밴드가 떠요. 근데 웨스턴은 반대예요. 밴드가 검고 백그라운드가 하얘요. 조금 다르죠. 네네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요 아이는 PCR인데 얘는 있고 없고를 되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M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M은 마커. 아, M은 마커고, F가 없군요. F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있고 없고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배 차이 나는지를 보려면 얘의 인텐시티를 재서 아, 그걸 그래프로? 네, 그래프로 이제 표현해 주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읽으실 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밴드 옆에 같이 이렇게 그래프로 같이 이렇게 그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그러니까 Y축을 논문을 읽으실 때 Y축을 잘 보셔야지 돼요. Y축을 인텐시티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의 진한 정도를 읽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이를 그래프로 그렸다. 아니면 뭐 배율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네. 몇 배. 뭐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아래쪽 거는 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인텐시티라고 안 되어 있죠. 그냥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도 리얼타임 PCR 결과인 거예요. 그냥? 네, 숫자로 데이터가 숫자로 나왔었으니까 밴드가 아니고 얘를 그래프로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이제 RNA를 리얼타임 PCR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데 보통은 이러한 것들은 맨 앞쪽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를 1로 둬요. 1로 두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네와 떨어졌는지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옆에 mRNA 레벨 이렇게 되면은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인텐시티로 안 됐다라고 하면 리얼타임 PCR을 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밴드로 보여주고 백그라운드가 시커멓다 라고 하면 RT-PCR을 했겠구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같이 초보를 위해서 네. 이게 이제 황당한 게요. RT-PCR 같은 경우 지금 교수님 뭐 브라카2 그다음에 베타 액틴 있고 뭐 TNF 네. 알파 아 TNF 알파 리셉터 1 네. 그다음에 브라카2 뭐 이렇게 있는데 베타 액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얘가 따라붙는 것 같은데. 아 베타 액틴 어 좋은 질문이십니다. 역시 박사님은 다르시군요. 아 제가 교수님 아, PhD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김 박사님. 오. 4년 만에 졸업 안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한 10년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 예, 아닙니다. 자, 그 되게 역시 박사님은 다른 질문을 주시는군요. 이게 베타액틴이 따라붙는데 이걸 잘 저희 시절에는 못 배웠거든요. 배우셨다니까요. 그래요? 네. 자, 밴드가 이렇게 떴어요. 예? 얘하고 이렇게 떴어요. 내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얘가 브라카 1이에요. 예? 브라카 1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A하고 B 중에 A보다 B가 발현량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네. 근데 얘가 낮은데 원래 샘플을 분석할 때 양 자체를 적게 걸었을 수 있잖아요. 얘를. 그럼 어떻게 그렇죠. 해요? 절대량이 적을 수 있죠. 절대량이 적을 수 있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베타액틴이에요. 베타액틴은 샘플 어떠한 샘플이든지 간에 하우스키핑 진이거든요. 그래서 동량이 발현이 돼요. 늘 네. 조건에 상관없이 물론 어떤 거 하다 보면 얘 베타액틴을 건드리는 조건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베타액틴이 유사해요. 희한한 놈이네요. 네, 희한한 놈이죠. 이러한 것하고 비슷한 게 뭐 갭DH도 가끔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한 애들이 하우스키핑 진으로서 샘플 간에 변화가 없는 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옆에다 이 밑에다가
베타액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베타액틴을 보여주면 나는 동량을 걸었어. 근데 동량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카1이 떨어졌어. 떨어졌어. 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걸고 GAPDH로 또는 베타액틴으로 다시 노말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량을 걸었다라고 해서는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면. 네,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웨스턴 블라팅을 하든 PCR을 하든 어떤 걸 하더라도 하우스키핑 진인 베타액틴이나 GAPDH 같은 걸로 보정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걸어보니 이 베타액틴이 조금 작아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사실은 얘가 더 높죠. 네. 근데 얘가 자체가 조금 로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다. 네. 그럼 얘를 두 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두 배를. 그러니까 더 많이 차이 나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네.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맞아요, 맞아요. 자, 역시 이거 박사님은 다르셔요. 제가 이거를 교수님께 못 여쭤보고 네. 너무 창피한 질문이라 제가 논문을 읽다가 처음에 과정을 시작하면서 논문을 읽다가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교수님께 여쭤보면 혼날까봐 오 박사님한테 전화해서 진짜요? 네, 전화해서 이게 뭔가요? 네. 베타액틴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밴드를 지금은 이렇게 하나만 했는데 그 다음 웨스턴에서 네. 좀 더 그 부분을 같이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PCR하고 똑같으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 맨 위쪽에는 베클린을 했어요. 베클린을 하는데 베클린의 밴드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가고 있죠. 그럼 올라갔다라는 의미는 동량, 그러니까 A 샘플이 있고 B 샘플이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프로테인 분석을 할 때는 약 30mg 안에서 단백질의 발현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얘가 똑같이 30mg 안에 베클린이라는 거는 요 아이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30mg 걸었는지 뭐 얘는 15mg 걸고 얘는 30mg 걸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30mg 안에 똑같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게 베타액틴인 거예요. 그러면 요 베타액틴이 똑같다면 얘는 동량을 건 거고 두 배가 얘가 두 배가 차이가 났는데 이 베타액틴은 똑같은데 실험적으로 얘를 해보니까 베타액틴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배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얘가 단백질이 얘는 30마이크로 걸었지만 얘는 50mg을 건 꼴인 거거든요. 60mg. 60mg.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두 배 차이 났잖아요. 두 배 차이가 아니고 뭐예요? 차이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해를 하셨을 네.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신 분들 예.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좋아요 안 누를 것 같아. 좋아요 하나 나오는데 지금 제가 누른 거 이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 KHBYUN 숫자 1 골뱅이 가처점 AC.KR로 요 아래다가 나가겠습니다. 그쪽으로 질문 주세요. 그러고서는 메일을 주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논문을 읽다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걸 보면서도 황당해요. 맞아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냐면 결과를 본문에서 달리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 밑에 있는 유능한 박사님께 전화해서 몰래 밤에 물어봤던 기억이 그래도 이게 뭔가요? 네. 그랬더니 답변해 주시는 박사님의 그 말투가 뭐 얘는 이런 것도 모르고 하지? 뭐 이런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저는 뭐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요게 베타액틴도 올 수 있고
갭DH도 올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보통 맨 밑에 깔려진 밴드예요. 맨 밑에 깔려진 밴드를 이제 베이스라인이네요. 베이스라인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해석을 하실 때 맨 밑에 게 유사한지를 보셔야지 돼요. 오케이. 그러고 단백질의 발현이 차이가 났는지를 보셔야지 이게 맨 밑에 게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샘플이 되게 옅어요. 그러면은 얘는 제일 높아질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단백질 양은 조금만 본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 셋이가 똑같은 게 아니고 요 아이가 가장 높은 아이죠.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갭DH나 베타HD처럼 이제 하우스키핑 지인을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해석을 하시면 임상을 하시지 마시고 연구자의 길로 그냥 오시면 어떨까요? 저요? 네, 병원 접으시고. 병원 접고요. 그건 제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구는 네. 저 혼자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PCR, RT-PCR이나 웨스턴 블라팅 같은 경우에 밴드의 형태로 나오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샘플 간의 발현량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대전제는 동량을 걸어야 된다. 동량. 이고 이 동량을 니네들이 어떻게 걸었어, 잘 걸었어를 컨펌할 수 있는 게 베타액틴이나 갭DH 같은 하우스키핑 진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시키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요 아이는 내가 보고자 하는 타겟 이렇게 프로테인이 아니라 네.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한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리얼타임 PCR이 이제 그 정량을 하기 위해서 숫자로 나오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나오니까 옆에는 그래프가 인텐시티가 아니고 mRNA 레벨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괄호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뭘로 했는지를 잘 보셔야지 돼요. Y축에 노멀라이즈드 to HA1-day잖아요. 약간 요 아이거든요. 요 아이를 1로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로 해서 몇 배가 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어떤 팀은 이걸 1로 계산을 하고 여기를 어떤 팀은 100으로 해서는 10단위로 끊는 분들도 있고 소수점 단위로 끊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얘네들은 첫 번째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증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요거하고 유사한 게 프로테인에서는 ELISA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ELISA 같은 것들은 사실은 한눈에 확 들어와요. 네. 보시면은 색깔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진한 정도면은 발현을 많이 하는 정도. 근데 논문에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네.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흡광도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 숫자로 나오죠. 숫자로 나온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다시 그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논문에 싣고 달고 있는데 정작 읽는 사람들이 OD, 옵티컬 덴스티인가 봐요. 네. 옵티컬 덴스티 450 나노미터에서 이렇게 양이 변화한 것을 네. 본 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렇죠. 한 사람만 고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러한 ELISA라든지 그래서 논문을 읽으실 때 Y축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OD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흡광도를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숫자가 나온 것을 그래프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X축은 뭘 봤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HIF1 알파 프로테인을 나노그램 퍼 ml이라고 하는 이제 농도로 읽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농도 디펜던트하게 흡광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그러니까 x축은 주로 샘플을 넣게 되고 y축은 이제 어떠한 거를 디텍했는지를 넣게 되거든요. 왜 웃었냐면 교수님을 처음 뵌 날 제가 멜라닌에다 대고 RF를 쏜 다음에 이 옵티컬 덴스티의 변화를 보려고 했었는데 이걸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제 나름대로 막 설명을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의공학 하시는 교수님도 같이 계셨는데 근데 의공학 하시는 교수님이 딱 듣자마자 그건 물리학과 1학년 애가 하는 건데 그걸 왜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주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사실은 2016년도에 이제 처음 뵀죠. 뵀는데 그때는 그냥 각자 얘기했어요. 각자 하고 싶은 말 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는 좀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고. 네.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한 이제 되게 여러 편의 논문들이 있죠.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제 한 저보다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만 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왜요?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뭐를 왜요?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미션 해갖고 이렇게 퍼블리시돼서 다시 나온 다음에 뭔가 예를 들면 한 6개월 있다 읽으면 이걸 넣었어야 되나? 이걸 더 추가했어야 되나? 내가 이거를 어필을 더 많이 했어야 되나? 막 이런. 그렇죠. 가슴 아픔이 좀 있고. 그래서 저 또 안 읽어요. 그러니까요. 다시는 안 봐요. 논문이 퍼블리시되고 나서는. 지도 돌아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좋았다.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으로 남아야지. 그러고서는 아쉬움으로 남으면 안 되겠다. 폴더 안에 저장 잘 되어 있구나. 뭐 이러한.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으니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이 되게 그래도 제가 보는 이제 원장님은 그래도 이제 개원으로서는 상당히 연구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셔 그렇습니까? 박사학위 MD PhD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걸로 한번 모시도록. 뭐 어떻게 집이라도 팔으셔야 될 텐데. 자, 저희는 지금 긴 여정 중에서 우리 변경 교수님을 모셔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조직 검사 그리고 바이올로직 검사와 관련된 아주 일면의 모습만 이해를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만 몇 시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저희가 교수님을 다시 모셔야 되는 시간에는 멜라닌과 관계된 이야기 그리고 기미와 관련된 이야기 또 어떤 하이프와 관련된 이야기 또 여러 특정 논문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때 다시 또 우리 변경 교수님 모셔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님 내용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 변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